예. 어허. 일단 그 조론. 네. 뭐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누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네. 조론이라는 단어가 되게 조론이 뭐야? What? 이랬거든요. 네. 결혼을 졸업하는 거지, 결혼 그렇죠, 생활을. 그러시죠. 이게 기원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여러분 그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네. 이분이 조론의 창시자예요, 거의. 그때 결혼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는데 그때 간디. 이혼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그 부인분한테 우리 해혼을 합시다. 결혼을 해소합시다. 거기서 기원이 돼가지고 조론이 시작됐다. 이런 이제 아주 유력한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 때문에 슬쩍 피해간 거네. 그렇죠. 근데 성인도 결혼 생활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너무 생소하겠어요. 지상열 그렇죠. 씨는 결혼도 못해봐. 예, 예. 결혼도 무슨 말이고 이혼도 못해봐. 네. 방송이 참 힘들겠어요. 상열 씨답지 않게. 아, 딴 게 아니고 바람의 나라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기적이 두 개 차고 합니다. 힘들어가지고요. 예예예. 예, 예. 원래 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그 틈이 없습니다. 네네. 아하. 아니 그러면은 그 저 우리 이 변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네. 조론 네. 이거 성사시킨 그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꽤 있습니다. 예. 뭐 언제 어떤 식으로? 뭐 당사자 간에 이제 둘이 오셔가지고 조론을 하고 싶다 해서 합의서 써준 경우도 있고 이혼 재판 중에 조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혼과 조론의 차이는 큰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서로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이제 관계를 정리하는 걸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조론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부부는 남아 있어요. 서로 사랑의 부부 남아 있는데 이혼한 것처럼 따로 각자의 사생활을 이제 보장하면서 생활하는 게 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집에서도 살 수도 있겠네요. 같은 집에서 보통 안 살죠. 안 살아요? 어떻게 보면 별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약간 조금 느낌이. 예예예. 아하 예예. 근데 언제 조론이 되냐면 이혼소송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아내분은 너무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동안 30년 40년 남편 뒷바라지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남편이 잘못한 것도 많고 네. 근데 남편은 자기 신의 뒷바라지 할 아내가 필요해.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예, 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특별히 또 뭐 증거도 없고 이럴 경우에 아내의 말을 들으면 이혼을 해야 되고 남편의 말을 들으면 이혼을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정 절차에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두 분이 그러면 한번 조론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아내분도 당장 뭐 서류상 이혼을 할 필요는 없고 아내가 원하는 건 따로 사는 걸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는 거고 남편분도 이혼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럼 타협점으로 제3의 길인 조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두 분이 뭐 그것도 괜찮다 해서 조론을 성사시킨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 무슨 어떤 무슨 강의 듣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듣는데 이렇게 빠져본 건 처음이에요. 뭐 이혼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고 각자의 그냥 자유로운 삶을 좀 해보자. 이렇게 조론하는 분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뭐 결혼도 뭐 못 해봤지만.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조론 예, 괜찮은 예 어떤 그 방법이네요. 네.